유난히 힘 빠지는 이번에 그렇다고 마음속에 품었던 꿈마저 포기하셨던 건 아니겠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 모두 가슴 한켠에 묻고 있던 꿈. 하지만 그 꿈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지망생이 뜨거운 키워드라고 하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다뤄지기도 하고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망은 뜻, 짓자, 바랄, 망자를 합친 단어인데요. 뜻을 가지고 바란다는 말이죠. 무언가의 뜻을 두고 꿈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바라고 노력하는 지망생의 모습, 매력적이지 않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망생은 성공하는 중인 사람들이다. 성공의 시작에 있든 끝에 있든 그 가운데에서 언제나 열심히 달리는 당신을 위해 목표를 향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슬기로운 지망생활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지망생 시절의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윤소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먼저 노래로 힌트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곡, 홍경민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듣고 올게요.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슬기로운 지망생활에 대해 설명드리는 게 먼저겠죠? 저희 프로그램은 매 회차마다 한 명의 지망생을 일일 선생님으로 모셔서 복습 시간, 역사 시간, 수학 시간, 그리고 종례의 순서로 지망생활을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 편인 만큼 현직에 계신 분의 지망생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건데요. 오늘 슬기로운 지망생활의 일일 선생님, 윤소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윤소연이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인지 감이 오시나요? 혹시 정답을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 인명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윤소연 작가님의 지망생활을 파헤쳐볼 건데요. 우선 작가 지망생에 대한 세상의 소리들을 복습하는 건 필수. 먼저 인터넷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작가 지망생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는 반짝이다, 돕다, 동경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단어에 대한 작가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짝이다. 그러니까 밝게 빛난다는 뜻보다는 약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약간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작가 지망생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막 글을 쓰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온 그런 막내 작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다 남아서 작가가 되진 않아요. 자기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많이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나 일반 글 쓰는 그런 현장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일반 직업군하고 다르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서 못 견디고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서브 작가로 있었을 때 정말 심한 경우는 막내 작가가 들어왔는데 노트북을 버려두고 다음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일이 빡세니까 그래가지고 출근은 있지만 퇴근은 없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반짝하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하는 말이 강한 사람이 남는다가 아니라 남은 사람이 결국은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게 견디기 힘든 순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셔서 결국 작가가 되신 점이 무척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스스로도 굉장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짝이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워낙 고된 일이기 때문에 반짝이다, 사라지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안에서 자신만의 차별점을 찾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돕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조 작가나 그다음에 서브 작가의 그런 개념 자체가 일단 그 제가 모시고 있는 작가님이 대본을 잘 집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어떤 드라마에 대해서 거기서 아이템을 설정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나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대본을 집필할 때 옆에서 뭐 식사 메뉴를 정해서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작업하시는 그런 작업실을 청소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선생님이 대본을 집필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 돕는 사람, 돕는 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조작가 하면 떠오르는 일들 말고도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동경하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모?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그 작가가 아닌 작가 지망생의 위치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작가 지망생 생활을 할 때는 사실 말이 굉장히 거창해서 작가 지망생이지 그냥 잘 이 계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백수 정도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관공서나 이런 곳에 가서 직업을 말할 때 뚜렷한 직업이 없는 그냥 백수라고 그렇게 써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주변에서들 너의 직업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보조작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와 그러면 연예인 엄청 많이 만나시겠네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연예인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그분들한테 오히려 묻고 싶어요. 동경의 대상인지 아니면 어떠신가요? 아나운서님은 사실 저는 글 읽는 것도 또 쓰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작가라는 직업이 동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라는 그런 직업군을 딱 들었을 때 멋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작가 지망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연 작가님이랑 대화하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뜻깊게 느껴집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이번 노래는 많은 작가분들이 반짝이다 사라지는 별이 아니라 달처럼 오래도록 반짝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탑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이번 시간은 역사 시간입니다. 소연 작가님의 지망생활을 다시 되돌아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소연 작가님의 지망생활의 시작, 어떠셨나요? 어린이집 교사로 10년 동안 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라는 꿈을 위해 다시 노력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작가라는 그런 꿈이나 그런 직업 자체를 딱 이렇게 설정한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항상 이렇게 혼자서 글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책 읽는 거를 딱히 이제 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이제 책을 질 단위로 자주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배 깔고 엎드려서 책을 많이 읽었고 또 상상도 많이 했고 그다음 혼자 끄적끄적도 많이 하고 그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이제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그 수첩에다가 이렇게 알림장을 이렇게 쓰는데 학부형들이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냥 쓴 건데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제 10년 차가 딱 됐을 때 약간 매너리즘이 오더라고요. 교사 생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늦지 않았다면 지금 작가라는 직업을 한번 도전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한 어린이집 교사 한 7년 차? 7년 차에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작가 지망생이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털어놓으셨나요? 제일 먼저 털어놓은 건 친정 오빠였었어요. 네, 당시 이제 친정 오빠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었는데 우연히 제가 이렇게 방송 작가에 대해서 그 역할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제 자료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의 뭐 대본 집필과 뭐 섭외 뭐 이런 거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송 작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방송 작가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원을 막 알아봤더니 그런 방송 작가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정 오빠한테 글을 쓰고 싶다.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하고 이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너 어릴 때부터 굉장히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안 되는 그런 막 글들을 쓰더니 잘 어울릴 것 같다.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넷북을 하나 사줬어요. 바로. 네. 그러면서 새언니한테 비밀로 하라고 그랬는데 왠지 새언니는 알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네, 다 눈치를 채셨어요. 네. 사실 저희 새언니도 당시 순수문학 작가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오빠한테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응원을 또 해주셨나요? 네, 별다른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번 해봐라. 한 살 더 먹었을 때, 더 먹기 전에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제 그 가족 오빠랑 친정 오빠랑 남편 말고는 제가 작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 어린이집의 동료들이나 그리고 저의 친구들 뭐 주변인들 잘 모르고 있었어요. 뒤늦게 제가 이제 방송국에 막내 작가로 입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요즘 뭐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 방송국에서 이제 뭐 프로그램 구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모르시고 계시네요. 언제부터 네. 그런 꿈을 가져서 언제 그런 일을 하게 됐어? 라고 이렇게 반응들이 다 그러셨죠. 네. 그러면 가족분들께서 이제 가장 먼저 알게 되셨는데 다른 뭐 친구나 동료들보다도 가족들의 지지는 그 누구의 응원보다 힘이 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응원과 함께더라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가장 속상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작가이다 보니까 작가들은 글로 많이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쓴 글로 나의 그런 잘함과 못함이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나의 글을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자존감이 떨어졌다가 이러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가장 이제 속상했던 말은 제가 이제 드라마 작법을 배우던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제가 쓴 글을 보시더니 소연아, 네가 쓴 글은 그냥 첫 번째가 제일 낫다. 왜 고치면 고칠수록 더 형편없는 글이 되느냐. 너무 아픈데요. 못이 막 네. 이렇게 대못이 막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그 시기가 있었대요. 매너리즘에 빠진 작가 생활을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마치 너가 닮았다. 그런데 여기서 너가 헤어나질 못하면 작가로서의 삶은 끝이다. 그런 매너리즘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단점이 제 글에 대해서 되게 단점이 그 초고를 작성하고 탈고 여러 번의 탈고의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 뭐 글은 완벽한 글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초고는 뭐 정말 초고를 처음에 내고 나서 탈고를 수십 번, 수백 번을 거쳐야 정말 완성된 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작가의 또 숙명이고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많이 힘들어 했으니 선생님께서는 또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일부러 네, 콕콕 찌르신 것 같은데 여전히 제가 그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탈고하는 과정을 굉장히 좀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어요. 고쳐보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네요. 탈고라는 과정이 그 누가 겪어도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작가들은 자기가 쓴 건 단어 하나도 버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실 버려야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사람이 매번 발전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매번 좋아지기 위해 소연 씨가 단어와 문장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속상한 순간도 글에 관한 거였잖아요.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도 글에 대해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작가들은 자기 글로 많이 네,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잘 쓰면 행복하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작가 생활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되게 기특하고 막 약간 좀 으쓱했던 게 제가 그 EBS에서 네. 어린이 드라마 타이즈인 포도리아 어린이 수사대의 그 대본 집필을 했었어요. 당시 이제 그 드라마 타이즈라는 형식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드라마 타이즈가 뭐 구성이 드라마 대본이면서도 일반 방송 구성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형식이 저한테는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이 주어진 시간 안에 대본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뭐 12분짜리면 12분에 맞게 대본을 집필을 해야 되는데 맨날 넘치고 어쩔 땐 씬이 모자르고 막 그 시간 맞추는 게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 씬을 맞추는 게 또 그게 또 기승전결 구도에 맞춰서 좀 덜어낼 건 덜어내고 또 모자르는 건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형식을 이제 저한테 새로운 형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3회차 됐을 때 대본을 이제 제작사 대표님한테 먼저 보냈는데 대표님이 보시더니 딱 첫 마디가 어? 윤저꺼 완전히 감 잡아버렸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은 칭찬이에요. 아 그럼요. 정말 날 듯이 기뻤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네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책임감도 생기고 네, 다음에도 잘 써야지 이렇게 네 또 다음 회차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무래도 생기시고.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있다 보니까 네. 또 작가들의 인정 욕구가 그런 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은 인정받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만든 방송에 피드백을 받곤 하는데요. 이제 매주 이렇게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에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뭐 속상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모두 소연 씨의 글과 관련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 작가님은 정말 글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작가님에게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없다고는 말을 못하죠. 제가 처음에 방송 작가를 시작하게 됐을 때 사실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늦은 편이었었어요. 제가 방송 작가 막내로 이제 프로그램 구성 작가에 막내 작가로 들어갔을 때 제 나이가 32살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방송국에 제가 제 이력서를 내면서도 과연 나를 뽑아줄 것인가. 왜냐하면 조금 빠른 친구들은 32살에 메인 작가급인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막내 작가를 이렇게 나이 많은 나를 뽑아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그 프로그램 성격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의 그런 성향의 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런 경험을 또 바탕으로 해서 우연히 또 선배님 소개로 드라마 작가 생활을 이제 시작했었어요. 근데 사실 구성 작가일 때도 드라마 보조 작가를 할 때도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보조 작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둘째 아이가 5살이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수족구가 걸린 거예요. 근데 수족구는 이제 법정 전염병이어가지고 어린이집에 등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자가 보육을 해야 하는데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이를 작업실에 데리고 병원을 데리고 가서 작업실에 데리고 와서 이제 의자에 앉혀서 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더니 옛날 이제 당신 모습이 생각이 났던 거죠. 선생님도 이제 드라마 보조 작가를 하던 시절에 그 딸아이가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그 딸아이를 병원도 못 데리고 가고 이렇게 선생님이 작업하신 책상 위에 앉혀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실에 데리고 오셔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주어진 업무를 다 끝내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아픈 너를 끌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느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저의 모습을 그러니까 제자의 모습을 보고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일단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아이를 충분히 부육하고 이제 다 나와서 어린이집을 등원시키고
다시 이제 출근을 했을 때 이제 같이 있던 당시 이제 보조 작가를 할 때 그 드라마 보조 작가를 할 때 저 말고 이제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살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간 뒤에 선생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미혼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서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이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힘든 건가? 안 되는 네. 건가? 그만둬야 하는 건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 고민까지. 네. 근데 글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아서 그랬는지 네. 그냥 여태까지 글을 쓰고 있네요. 네, 작가님의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을 것 같네요. 네,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냥 글을 쓰는 게 좋아서시고 또 글을 쓰는 욕구가 그런 고민과 어려움보다 더 커서라고 하시니까 작가님이 글 이야기를 하는 순간마다 작가님이 더욱 빛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망생활의 시작부터 행복한 기억도 속상한 기억도 모두 들어봤는데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와 작가님, 피디님께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전해보려고 해요.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뵐게요.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슬기로운 지망생활 2부를 시작합니다. 윤소연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인데요. 작가님이 그 꿈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제부터 제가 다른 친구들처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언제부터 작가라는 꿈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지망생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아직 그 내 글을 쓰기 전에 쓰기 전에 기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는 그 방송국에서 그 프로그램 그 보조 작가를 하고 그 서브 작가를 하고 있었어요. 막내 작가. 그래서 막내 작가의 주 업무가 어떤 방송을 할 것인가 아이템을 이렇게 쭉 뽑아 놓는다거나 출력을 해 놓는다거나 그다음에 방송에서 어떤 출연자가 있으면 그 출연자를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섭외를 하는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한 내용을 싹 적어서 메인 작가님한테 갖다 드린다거나 그다음에 촬영할 곳이 있으면 촬영하는 곳에 이제 섭외 전화 미리 해서 촬영 장소나 그런 곳에 섭외 전화를 해서 시간과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부수적인 보조적인 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가끔 메인 작가님이 보도자료나 이런 걸 쓰라고 한 6줄짜리나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첫 글을 시작하면 속으로도 그러죠. 아 이제 난 작가야. 속으로 이제 네, 난 이제 작가. 글을 쓰면 왠지 난 작가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말을 해야 할지. 한 가지 정도만. 그치? 네.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아니면 감동. 편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그 막내 작가를 하고 나서 이제 서브 작가로 입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막내 입봉이요? 작가에서 네. 입봉이라고 해서 이제 대본을 쓸 수 있는 단계를 이제 처음에 이제 처음 대본 작업을 하는 걸 입봉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곳에서 뭐 머리를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외과 의사들은 칼을 잡는다, 수술칼, 메스를 잡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비유적인 그런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입봉작이 제일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아마 독버섯이었을 거예요. 장마철이 지나서 독버섯을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정보 네. 프로그램에 이제 첫 대본을 집필하게 됐었는데 그 이제 현장을 취재를 하고 현장을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혀 저한테는 소스가 없으니까 일명 뭐 이렇게 출연자 그동안에 제가 이제 출연해서 가지고 있던 뭐 출연자 명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 막 찾아가지고 뭐 버섯 독버섯 많이 자라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막 이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장소 섭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네. 그렇게 했던 게 제 기억에 남아요. 제 첫 방송에 준비했던 과정.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노력한 시간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셨나요? 노력하는 시간에서요? 네. 아,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그런 생각. 허투루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 맞아요. 제가 이제 막내 작가 때 사실 하는 업무, 주 업무가 사실 너무 좀 저희가 작가가 아니라 잡가라고 하거든요. 막내 작가 때는 네. 잡가라고 해요. 잡다운 거 모든 걸 다 한다고 해가지고. 워낙 부수적인 일들을 다 하시니까. 네, 뭐 네. 메인 작가님이 뭐 식사 못하고 뭐 내일 방송 대본 집필하고 있으면 막 앞에 꼬마 김밥집 가서 김밥 사가지고 막 갖다 주고 막, 막 그러거든요. 그런 업무도 하고 사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사실 되게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고작 이걸 하려고? 왠지 작가라고 하면 방송국에서 일하는 작가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영화에서 나오듯이 굉장히 막 노트북 앞에서 막 고심에 찬 막 표정으로 막 문장을 막 글을 쓰고 있는 이런 것만 상상했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뭐 글 못 쓰는 사람도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작가라는 네 그래서 막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고 이제 그런 방송 작가들은 이제 출연자 섭외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고 말하는 뭐 법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자산이 돼가지고 착착착착 쌓여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어진 업무에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쑥쑥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산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일들도 일종의 경험치가 되어서 쌓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속상했던 일은 뭐 나중에 어떤 네. 힘든 일을 견디는 그런 이제 버팀목이 되는 거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작가를 꿈꿔온 긴 시간이 단순히 숫자만으로 표현되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사실 코너 시작 때 시간에 관한 질문을 드린 것도 이 때문이에요. 소연 씨의 시간은 단순한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 곡은 가사가 예쁜 곡으로 유명한 노래니까 가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을방학의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방학의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듣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런 주황색들이 꼭 지망생처럼 느껴졌어요. 새빨강과 샛노랑 사이에 있어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색들이어도 다들 각자의 매력이 있잖아요.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망생 시절은 빈칸이다 에서 빈칸을 완성해 볼 건데요. 작가님의 빈칸을 들어볼까요? 네. 지망생 시절은 마치 마침표가 없는 글이다. 오, 마침표가 없는 글이라 이유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을 생각을 한다면 초등학교에 저희가 8살에 입학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소정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졸업을 저희가 6학년 때, 13살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작과 끝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비유하기 쉬운 게 저는 이제 그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는 운동선수들을 많이 비유를 해요. 제가 이제 가끔 방송 작가에 대한 이런 강연 같은 거 나갈 때 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작가들은 이렇게 끝이 없다. 정해진 끝이 없다. 기약도 없고 끝도 없다. 마치 차라리 그냥 그 올림픽 출전을 앞둔 운동선수처럼 뭐 올림픽에서 일단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까지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출전을 해서 뭔가 이제 뭐 금은 동 이렇게 메달이 정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 여태까지 자기가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상을 받는 그리고 뭐 안 뭐 이렇게 메달을 못 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끝났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 같은 경우는 내 글이 공표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뭐 프로그램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업무를 하기 전에는 약간 작가라는 느낌도 안 들고 사실 내가 작가인가? 어디 가서 내가 작가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또 기약이 없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00일 동안 글을 쓰면 내 글이 뭐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읽혀질 거야. 혹은 뭐 드라마화가 돼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네. 그냥 될 때까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글을 쓰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되게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그때 이제 작가 지망생들 그리고 이제 작품을 했으나 또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지쳐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기약이 없다. 그렇죠. 내 작품이 언제 온에어가 될지 기약이 없다. 작가들은 이 마침표를 도대체 내가 이쯤에서 찍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몇 년을 더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기약 없음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끝이 없다는 게 참 막막한 일인 것 같아요. 정해진 범위 없이 또 어디가 끝이고 마침표인지도 모르는 채 달리는 일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없는 드넓은 바다가 생각이 났어요.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설레기도 하니까요. 작가라는 건 그런 직업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읽었던 글귀 같은 게 있나요? 이 책은 제가 그 저희 친정오빠한테 받은 책인데요. 필명은 이삭이고 작가님 성함은 손정혜님이에요. 아, 손정혜 작가님. 네, 책의 제목은 내 곁에 항상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이라는 책이에요. 제목 자체도 굉장히 뭔가 제 위안이 되는 그런 뭔가 느낌 아니세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혹시 여기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가끔 여러 번은 이제 이렇게 딱 거기에다 저는 북타트를 딱 표시를 해두고 이제 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가끔 펼쳐서 읽어봐요. 그냥 좋아가지고 근데 그 챕터에 이제 못생긴 챕터의 제목이 못생긴 과일인데요. 거기에 못생긴 과일.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패해서 다시 기회를 배우듯 떠나간 사랑에서 다른 사랑에 대한 배려를 얻듯 세상에는 두리안과 같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 싫다고, 거북하다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외면할 뿐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가가 보면 달콤한 것들을 가득 품고 있는 보석이 있을지도 보석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절망뿐인 인생이 없듯 못생긴 과일은 없습니다. 네. 뭐 두리안의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나쁜 일만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언젠가는 그 두리안처럼 나쁜 일들 속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 뭐 네. 이렇게 더 좋은 챕터의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책 자체가 그냥 긴 글은 아닌데요. 네. 이제 짧게 짧게 이렇게 되어 있는 글인데 굉장히 위로와 위안이 많이 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치고 많이 힘들 때 가끔 글을 쓰다 보면 앞에 벽이 하나 놓여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두껍고 높은 벽이 딱하니 이렇게 있는 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네 그냥 제일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아무 페이지나 딱 펴서 바로 읽을 수 네, 있는데 한번 우리 그 여러분들도 한번 네, 책이 현재 이렇게 판매 중이면 한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지치고 힘들 때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네,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글 손정혜 작가님의 내 곁에 항상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침표 없는 글처럼 드넓은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 플롯의 너울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작가님의 슬기로운 지망생활 함께 돌아봤는데요. 작가님, 혹시 다른 지망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작가 생활을 좀 지망생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걸 헤아려 보면 한 9년 정도 네, 지망생 시절과 이제 제 글을 쓰기까지 9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9년이네. 제가 처음에 이제 작가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뭐랄까, 불나방처럼 제 몸을 태웠어요. 열정이 막 여기까지 막 차올라가지고. 열정으로 다. 못하는 건 없다, 이러면서 아주
막 굉장히 막 밤낮도 바뀌고 식사도 거르고 막 이래가면서 온 시선이 다 그리고 온 그런 마음이 다 글에만 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생활이 불규칙적이니까.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저희 그 작가 친구들이랑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 보면 선배 작가님들도 후배 작가님들도 그렇고 막 다 갑상선 질환, 막 암, 스트레스에 귀여워. 관련된 네. 그런 자잘한 크고 작은 그런 질병들을 다들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 지망생이나 그다음에 그런 지금 그런 친구들이나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첫 마디가 식사는 하셨어요. 네, 바쁘더라도 꼭 밥 챙겨 먹고 하세요. 그리고 건강도 챙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해야지 뭐 좋은 걸 쓸 수 있는 거고 정말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뭐 글을 못 쓰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네, 건강 관리하면서 몸에 좋은 것도 잘 먹고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 다시금 새겨듣게 되네요. 뭐 어떤 직업이든 각자의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작가는 유난히 그 스트레스가 더할 것 같네요. 한 줄의 문장, 하나의 단어도 고민하고 쓰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지망생분들도 꼭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일 선생님 윤소연 작가님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피디님이 저에게 이제 인터뷰 요청해 주셨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뭐 후배들 그다음에 뭐 지망생 친구들에게 뭐 제가 먼저 경험했던 부분을 좀 과장 없이 조금 들려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응원해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외롭고 고되고 힘든 그런 끝이 안 보이는 작가 지망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분명 오늘 방송을 통해서 뭐 작가 지망생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의 지망생 분들도 큰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작가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DJ이지만 또 제 삶을 꾸려가는 지망생인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꿈에 대한 애정으로 노력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오늘은 김혜란 작가님의 인터뷰로 마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인터뷰입니다. 한때 창작자들의 자유로움이 낭만화, 신화화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많은 창작자들은 성실해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조차 기본적 성실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자유로움 뒤에 성실함이 있다는 것. 그들의 공존이 오늘따라 참 멋있게 느껴지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자유로움 뒤에 성실함을 갖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 듣고 오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이 당신의 꿈으로 세계정복 하시기를 바라면서 페퍼톤스의 세계정복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및 기술의 강나연, 진행의 정유진, 게스트 윤소연 작가님, 제작의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BS였습니다.